아, 이만 농사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잘 알아.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왜 자를 피해? 엄청. 아, 엄마. 너 왜 정승처럼 그러고 서 있어? 예?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성함이야? 똘이 내릴까? 자기 집이 월세 연장세요? 우리 사비열 미소 집이요? 이걸 해보아, 아, 수야, 수고들이야? 예. 예. 범티야. 예, 범티야. 아이고, 유나, 너는 어째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냐? 나는 어째 이렇게 친도가 안 나가, 그래? 저런 맛으로 이렇게 함부로 하면 돼요. 그 설득을 하고 친절하셔야죠. 좋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뭘, 얘는 내가 왜 그러는데, 아이고. 아이고, 방식 씨. 승복 씨, 저는 벌써 제 구역 거의 다 끝냈어요. 제가 금방 도와드릴게요. 아세요? 이게 또 뭐야? 박하사탕. 아,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농촌 사정이 생각보다 더 안 좋네요. 그래요. 이번에 실시하는 이런 조사를 통해가지고 우리네 어려운 형편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아이고. 생활비 모두 수고 많습니다. 만들어주셨으니까 그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이번 2005년 농림보험 총조사 실시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요 아주 임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최선을 할게요. 아니 길기사도 우리 유분이처럼 이렇게 책임감이 있어야 할 텐데 참 걱정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참도 이 길기사를 해고시키겠다는데 걱정해요. 아이고, 기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우리 기사방이 왜요? 아, 저 제수씨, 그게 말입니다. 아, 저 하지만 뭐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형님, 마침 잘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뭐?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기사방이 밤중에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유 참. 아이가 저기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밤이면 밤마다요. 하루도 안 걸고 어디를 나갔네요 그씨. 벌써요. 한참 됐어요. 상미 엄마가 시댁에 간 뒤로 마을버스 운행만 끝나면 쏜 살가 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내가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겠지만 남사스러워서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아니 남사스럽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마누라 없을 때 바깥에 나들면 그 뻔할 뻔짜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점점 말 조심해 이 사람아. 아이고 흥익 할머니. 시시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운행도 빼먹었죠. 그래서요. 마을버스도 그만두게 생겼어요. 아이고, 아니 상미 엄마가 없다고 길기사가 너무 생활을 막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아, 글쎄. 난 지금 자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어. 어? 아이고, 운행 나가. 에이, 됐어, 됐어. 아, 이거 운행 또 늦을 뻔했네, 이거. 아이고. 응? 아, 이게 누구야? 아,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나오세요. 아, 내가 미리 연습하고 있었어. 자네가 그만두고 나면 내가 운행을 해야지. 아, 뭐요? 아, 불난 집에 지금 기름 붓는 거예요? 지금 약을 잃은 거예요? 뭐예요? 발을 못 내려요. 왜 그래? 아, 빨리 나와, 빨리. 형님, 빨리 내려, 형. 아, 왜 나한테 성질이야? 누군가는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형님은 형님 일에나 신경 쓰세요. 아, 참. 본인 집이라는 거죠? 아유, 그럼 수고해요. 아, 참. 권식 씨, 남의 떡이 커 보여도 그렇지 그래. 탐낼 게 따로 있지요 그래. 그러다 텐텅 얻어 터지지 말고 침 닦아요. 저도 대형 면허가 있고 운전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권식 씨는 신바람 이동마트가 있잖아요 그래. 왜 남의 자리까지 탐을 내고 그래 그래.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요. 노숙자로 살다가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지금 역시 떠돌이 인생이잖아요. 장사도 떠돌이, 집도 여기저기 떠돌이. 모든 것들이 바람 따라 흘러가는 떠돌이잖아요. 이제는 어느 한 곳에다가 일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요. 아직 권식 씨 젊어요. 귀엽네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권식 씨 힘내요. 박근혜 씨.
왔습니다. 홍이가, 너 지금 혼자 들어오니? 상민. 상민 누나는 집에 갔어요. 집에? 아니, 홍이가. 아, 내가 학교 마치면 같이 오라고 하지 않았어? 제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상민 누나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아, 집에 가봐야 누가 있다고. 어머마, 상민 좀 챙겨. 네, 아버님. 너 안색이 그러냐? 어디 아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보, 당신 왜 밖에도 안 나가시고 그러고 계세요? 쟤는 우들글 싸돌아다니던져 와. 여보, 큰일 났어요. 길서방이 밤마다 어딜 쏘다니고 버스 운행도 안중에도 없나 봐요, 요즘. 그래서 장 사장이 해고까지 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나 장 사장한테 대충 잘 얘기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요? 아이고, 그나저나 오밤중에 어딜,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싸돌아다닌대요? 어? 상미애미 없다고 밤마다 술이나 마시고 그러는 게 뻔하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당신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당신은 걱정도 안 돼요? 나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간 내서 가서 청소나 좀 해줘. 아, 지금 청소가 문제가 아니래도요. 아, 그 대충도 모른 척 하고 지내도 고.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야 상미야, 너 대단하다. 요 며칠 사이에 살림꾼이 다 됐네? 아, 이 정도야 기본이죠. 제가 찌개는 언니보다 잘 끓일 자신 있어요. 중간이 중간이에요. 아니 장 사장이 길게 사람 자르면 누가 마을버스 운전대를 잡겠어? 아이고 상미야, 아이고 너 언제 왔어? 응? 저기 회장님 아주머니, 우리 아빠 마을버스 운행 이제 안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상미야, 말이야. 상미야, 오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뜻이야. 그래. 저기 상미야, 요즘 아빠 몇 시에 들어오시니? 늦게 들어오시지? 아니에요, 일찍 오세요. 같이 저녁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세요. 그래요? 아이고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그리고 저희 아빠는 요즘에 술도 입에 안 대시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회장님 아주머니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 그래. 형님,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길기사가 상미 몰래, 어? 상미가 잠든 다음에 나간다는 소린가요? 글쎄, 상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데? 아이고. 아니 집안이 이렇게 깨끗한데 뭘 치우라는 거야? 어? 아이고 빨래도 다 해놨네. 누가 이렇게 했지? 상미야, 네가 빨래했냐? 외할머니 오셨어요? 아, 예, 좀 전에 제가 손빨래 했어요.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세상에, 방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지어놨네 우리 상미. 응? 엄마 올 때까지는 제가 할 일이잖아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우리 상미 정말 장하다. 네 엄마가 너 믿고 애기 잘 나올 거야. 아니 근데 그 뒤에 감춘 거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저 그러지 말고 이리 내놔봐.